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장비주죠. 네. 예. 이건 뭐 저기 그 우리가 브리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지 아니면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회사 개업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이오테크닉스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요. 이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이 전방 시장 2019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기판 PCB 그리고 이제 IT가 아닌 일반 산업 나머지 이제 서비스랑 파츠 매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까지는 전부 다 IT니까 네. IT를 큰 전방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저 장비 업체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레이저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회사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회사의 이제 장비가 어떤 장비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마킹은 말 그대로 이 칩에다가 글자를 적는 그 마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반도체 패키징된 칩에다가 그 글자를 적는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로 잘라주는 커팅 장비. 그리고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드릴, 그리고 레이저로 열 처리라는 장비 이렇게 좀 나뉘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요, 네. 이 마킹, 커팅, 드릴링 이 전부 다 이거는 후공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칩이 만들어진다. 표시하고 자르고 구멍 뚫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전부 다 이 후공정 장비고요. 이따 말씀드릴 이 어닐링, 이 어닐링은 전공정 장비입니다.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의 포인트가 이 후공정 장비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전공정으로서의 장비 침투도 올해 기대되는 해이다 라고 좀 이따가 요약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핵심 반도체에서 핵심 장비인 이 후공정 장비들은 말 그대로 전공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투자 사이클이 신규 팹을 지을 때는 좀 후행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이 회사는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삼성 디스플레이 등등 가리지 않고 국내 그리고 후공정은 지금 대만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대만까지 다 침투를 해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의 실적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올해 제가 굉장히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최근 리포트에 제가 분기별 실적 전망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1, 2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QOQ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3분기에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장비에 그러니까 수주받고 매출 인식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수주 플로우가 좋아질 어떤 시점이 4분기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출 인식을 하려면 2분기 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3분기가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1, 2분기 역시 3분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가장 최근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점점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후공정 장비가 주력이고 네. 이제 전공정 쪽으로 침투를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되는데 후공정 쪽의 글로벌 산업 전망은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이 블룸버그 기준으로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실적 추이랑 전망을 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후공정 산업은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성장을 해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이 후공정이라고 하면 전공정에서의 물량이 많아져야
그 뒷단에 있는 물량도 같이 많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전공정에서의 이 업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외에도 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 있는 저기 그 이름은 업체 이름이에요? 네, 전부 다 업체 이름입니다. 뭐 여기는 다 중국 대만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방 전공정에서의 업황과 관계없이 후공정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점점 이제 예를 들어서 점점 반도체 패키징 모양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바이스에 수많은 칩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간 활용을 점점 잘 하기 위해서는 남은 공간 없이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칩은 좀 더 작아져야 되지만 그 남는 공간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남는 공간만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칩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자체에 대한 모양을 여러 가지 패키징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점점 반도체 패키징이 원칩화되어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칩들을 하나로 지금 합치고 있습니다. 그 칩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개별 칩들 간의 공간을 드릴로 뚫어서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반도체 디바이스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칩 스펙이 올라가면서 점점 패키징 형상이나 그리고 패키징들을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트렌드가 점점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 커팅이나 자르는 장비나 그리고 구멍을 뚫는 장비 이런 것들이 점점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사이클이 도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이 커팅은 레이저 말고도 그 다이아몬드 휠 컷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점점 칩은 작아지고 여러 가지 칩을 합치고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다가 그 크랙이 생기거나 이런 또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레이저로 자르는 이런 수요가 발달을 하고 있고요. 드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하드 드릴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점점 칩이 원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 드릴로 자르기에는 크랙이 발생하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능한 선에서는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게 더 정교하고 더 좀 신뢰성 있게 뚫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산업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비단 네. 이쪽 산업뿐만 아니고 그 레이저가 저기 그 이 사용되는 건 뭐 아주 다방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IT만 가지고도 지금 후공정이 이런 패키징 형상의 변화와 패키징 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레이저 드릴 커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는 점이 이 후공정 산업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 추이량 전망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이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은 상저하고의 실적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1, 2, 3, 4 다 QOQ로 계속 올라오는 건 아니었고요. 최근 이 트렌드를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레벨업이 되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레벨업 되는 이 트렌드는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속을 해왔다라는 점도 올해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이 상저하고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핵심이었던 전공정으로서의 반도체 어닐링 장비의 침투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비 업체들은 신규 장비를 매년 런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 결실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공정으로 이제 레이저 어닐링이 침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레이저로 반도체 웨이퍼를 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그 공정과 공정 전화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화가 이동하는 길 사이에 이제 보이드라고 해서 이제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동안에는 이 빈 공간들을 이제
전반적인 열 처리도 그냥 좀 메꾸는 작업을 통해서 그냥 진행을 해왔는데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빈 공간이 점점 좀 좁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다 웨이퍼를 어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어닐링을 할 수 있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웨이퍼 통째로 그냥 열 처리 장비에 집어서 그냥 열로 지져버리는 장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부분만 레이저로 국소 어닐링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이제 DRAM 공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그 빈 공간이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뭐 아닙니다. 무작위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거를? 일단 그거는 현미경이나 이런 비전 검사 통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그동안에 자동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해결해내는 솔루션이 그동안에 없다가 이제 이 레이저 어닐링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장 D램에서는 가장 앞단인 원지나노 D램에서 처음 올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지나노의 D램을 가능하게 하는 게 레이저 어닐링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원지가 되어야 뭐 LPDDR5라든지 DDR5 차세대 DRAM이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정에 처음 적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시작의 의미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이드 디솔루션 개필 공정이 아니라 다른 공정에도 같이 쓰일 수 있는 적용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캐파 확장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 지금 차세대 가장 하이엔드 칩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또 다른 어떤 다른 의미의 미세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언론 보도에도 좀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고요. 거의 이 회사가 이거를 거의 한 5년 만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 굉장히 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 텍스트로 나오면 읽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어떤 기술이니까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공정을 D램에서 처음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전 공정으로 침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만 봐도 꽤나 의미 있는 신규 장비에 대한 런칭이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레이저 기술이 발달하면서 레이저 소스도 점진적으로 이오테크닉스는 내재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공정은 레이저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휘컷이나 이런 다른 물리적인 커팅 드릴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점점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레이저가 대체하는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 사이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패키징의 형상에 대한 복잡화 그리고 원칩화에 따른 드릴 수요, 커팅 수요 같이 증가하는 사이클에 점점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휠컷이 레이저 대비해서 엣지가 떨어지고 있는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 자체에 대한 기술도 점진적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커팅을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광물인데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라 이게 열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찰열 때문에요. 주변에 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레이저는요, 그 거의 뭐 레이저를 때리는 속도가 거의 피코 펜토세컨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펜토세컨이면은 거의 10의 마이너스 15승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열화 현상 없이 자르거나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게 손상 없이 뚫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연간 전망을 한번 해보죠. 실적.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떤 상태인지. 일단 작년에는 전방 투자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을 겪으면서 작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둘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100억대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500억대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공장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패키징 복잡화에 따른 후공정 투자 사이클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전공정으로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올해부터 침투하기 시작한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항상 하이 밸류 주식이었습니다. 항상 PER 뭐 40배, 50배 봤던 종목이었고요. 국내에는 거의 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워낙 글로벌 플레이어고 회사에 대한 핵심 경쟁력이 뚜렷하다 보니까 장이 좋을 때는 항상 비쌉니다. 근데 지금 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다 주가가 똑같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너무 좋은 주식이지만 비싸가지고 접근할 수 없었던 연예인 같은 종목인데 지금 이제 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좀 연예인과 사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기술에 근거한 투자가 중장의 방향성을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좋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